아, 새 시즌이 시작했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처럼 PMC 레벨링 달리기를 했어야 됐는데 딱 초기화한 날이 제가 밤까지 바쁜 날이어가지고 일 때문에 목금을 깨면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남들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신발끈을 좀 묶고 있었어요. 우선은 시작하자마자 똑같이 PMC 캐릭터 만들고 이그제민 작업해서 2레벨 찍은 뒤에 예거 해금 퀘스트까지는 받아둔 상태였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스케브를 돌렸는데 시즌 첫 스케브를 돌리자마자 보급 소환권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을 수 없었고 사실 참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탈출구 근처로 달려가서 보급을 불렀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보급 플레어를 써본 적이 없어서 제가 제대로 썼나? 긴가민가 하긴 했어요. 분명 제대로 플레어를 하늘에다 쏜것 같고 플레어가 떨어지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비행기 소리가 아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불발도 있나 보다 하고 근처에 히든 스탯이 몇개 털고 나가려고 했는데 분명 비행기도 안 지나갔고 제가 보기엔 낙하산도 안 보이는데 보급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초기화 직후에 리저브 헤르메틱 벨 소리가 없다던가 철조망을 지나가는데 그 철조망 철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던가 하는 버그가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운 좋게 보급을 놓치지 않고 봐서 첫 레이드는 이렇게 보급을 맛있게 먹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레이드에서는 스케브가 프로피탈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프로피탈의 진동 효과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이런 거 확인하면서 아, 그래도 초기화를 하면서 뭔가 바꾸긴 했나 보다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쉽게도 메디컬 보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즌 시작한 직후에 보급은 뭐가 나와도 맛있었습니다. 가방이 작아서 다 챙기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가장 알차게 파밍을 하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리저브를 향했는데 오랜만에 왔더니 반가워서 그런가 산타 할아버지가 저한테 총알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슬슬 가스 아날라이즈랑 잡템도 챙겨야 될 때가 와서 인터체인지를 왔는데 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자마자 익숙한 비행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유턴해서 보급 비행기 위치 보고 보급으로 갔습니다. 다행히도 보급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만 보급 자체가 버그가 걸려서 파밍이 불가능한 상태더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이런 버그를 걸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재접속해서 파밍하고 나왔습니다. 재접속까지 하는 노력을 들여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퀘스트 아이템이 참 맛있게 있더라고요. 별점 5점 남기고 그냥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보인 게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어디죠? 일단은 제첫 번째 목표는 그겁니다. 그냥 가서 예거 보고 탈출을 하는 게 베스트고. 여기네요. 여기면은 조금 보고 갈까 싶은데 여기 처음 스폰이면 좋거든요. 여기 뜨는 게 많아서 좀 보고 가도 될것 같아요. 문제는 여긴 엄청 빨리 보고 가야 돼요. 여기 그게 많아서 경쟁이 좀 있는 편이라 그만에 딱 들고 갑시다. 헤아리 탄자도 좋을 필요 없을 것 같고. 빨리 와, 바비. 알칼리 좋죠? 릴레이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필요하고요. 포스. 포스는 무조건 챙겨야지. 이렇게 하고. 사실 지금 예거를 뚫는 것도 뚫는 거고, 스텝도 잡아야 되거든요? 저격바위를 간다 만다인데 지금. 저격바위는 만약에 가게 되면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크리스마스 볼 얻는 것도 생각을 조금은 해야 돼. 난 그것까지는 염두를 해두고 다닙니다. 일단 이 앞으로 가면은 체크포인트 될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체크포인트 될 거고. 그래도 스케브가 한 마리 정도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스케브가 아예 없네. 이미 누가 다 잡았나? 나왔다. 일단은
8개부터 5마리는 잡는 거를 좀 늦추더라도 예거 집을 좀 안전하게 갖다가 탈출하는 걸 봅시다. 전쪽 이지도 안 갈 거예요. 전쪽 이지도 안 갈 거고 얌전. 예거 집 독인데 플루탄까지 있어? 이번에 소음기 중에 플루탄 다른 단발총 같은 건 좀 야, 봤는데 못 맞췄다. 거기서 저러고 있냐? 야, 솔직히 말하자면 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저기선 안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먼저 봤고 잡았으면 되는 건데 못 잡은 거니까 제 실력 탓이죠 이거는. 사실 전 제가 저거 본 것도 대단하다 생각해요. 원래 같으면은 시즌을 시작한 다음에 암만 바빠도 예거 집까지 가는 거는 첫날 하자마자 바로 하는 편인데 워낙에 경쟁이 많아가지고 까봐 빨리 뚫리면 해두는 게 좋은 편이라. 근데 이번 시즌엔 그걸 아예 못했더니 지금 완전 그거 돼버렸네요. 완전 후발주자가 돼버렸네. 다른 사람들 이미 플리마켓도 열었을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아, 이것도 들고 오는구나. 이거 PSG지. 오일 잘했다 이러면. 아, 방금 첫 판에 안 죽었으면 딱 좋았는데. 그 저격방이 밑에 그렇게 있는 건 좀 좋긴 하다. 자, 일단 그래서 첫날 공로림 2렙 뚫고 이제 이거 하는 것까지는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고 쿨타임 기다렸다가 샷건 3개 구매해서 샷건 제출이랑 건스미스 퀘스트, 그 뒤에 예고한테 음식 갖다 주는 퀘스트랑 각종 일일 퀘스트, 그리고 스키어의 첫 번째 퀘스트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로 제 첫 번째 이번 시즌 타르코프 일지는 끝입니다. 아, 참고로 저 드롭스 이렇게 받았어요.